안녕하십니까. 국립대구과학관 과학관 오네요. 오늘은 물의과학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국립대구과학관 전신연구본부 교육연구실의 이재훈 박사입니다. 저는 담수어류 생물다양성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환경생태학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이때까지 강의를 쭉 한번씩 지켜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오늘은 세계의 수자원과 물부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륙별로 수자원 현황과 물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이 수자원, 이 물을 아끼고 지키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연 때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수도 시설이 없어 하루에 14,000명이 사망하고 있다라고 환경부 물사랑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의 물, 수자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자원 중에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수자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물을 펑펑 쓰고 있습니다. 물이 오염되어 가지고 못 마시게 될 경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우 일단 물이 지천에 널려 있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요. 그죠? 그렇지만 물은 이제 마실 수 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물은 약 48%, 그리고 인간이 사용하지 못하는 물이 52% 정도 됩니다. 물 공급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인구가 점점 증가합니다. 근데 물은, 우리가 물의 과학 처음에 이야기했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양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물은 그대로인데 인간은 증가합니다. 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인간이 증가하다 보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그리고 세계 지역마다, 특히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는 물이 굉장히 부족하죠. 수자원 자체, 대륙 자체에 있는 물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문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물에 대한 문제를 크게 못 느끼고 있을 정도니, 결국은 세계적으로 편차가 지역에 따라 너무 많이 난다. 이것이 문제죠. 자, 지구촌 물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연안 지역, 즉전 세계 유출수의 36% 정도가 여기에 분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량 증가가 이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구 1등, 인도 인구 2등인가요? 3등이 미국인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다 보니 점차적으로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방글라데시나 인도, 파키스탄은 물부족과 물부족 위기를 겪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자원 보유량은 높지만 인구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서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조기후와 100mm 미만의 그런 연간 강수량을 지니고 있는, 보이고 있는 그런 지역이 많다 보니까 지표수 공급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하수와 담수화 공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도 소비량 증가로 인해서 물 공급이 심각하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북미 지역. 북미는 캐나다의 5대호, 미국의 5대호죠. 캐나다는 특히 물이 풍부합니다. 말 그대로 북미 지역은 물이 풍부한데, 이것은 환경 선진국들이 많다 보니까 물 관리를 넘어서 생태 관리로, 그래서 물을 생태계로 연결시키는 생태 관리에 노력하게 되고 아주 이상적으로 잘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가끔씩 뭐 폭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풍수에 로 인해 가지고 뭐 사고가 많이 나고 있긴 하지만, 수자원 보전적인 측면과 생태 관리적 측면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그렇기 때문에 생태학 공부하시는, 특히 수질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미주, 캐나다나 미국 쪽으로 북미 지역에 많이 공부를 하러 가시죠. 남미 지역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합니다. 뭐 아시아도 비슷하지만 남미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물이 풍부한 지역, 뭐 아마존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곳조차도 이제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고요. 지하수 보유량에 의지하고 있는 지역들이 이제 보유량이 적은 곳은 많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지하수에 좀 많이 의존하고, 브라질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력으로 공급을 받고, 물 사용량도 페루와 칠레 같은 경우에는 광산 분야에서 물 사용량이 좀 많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남아메리카 공업 용수 중에 80%를 사용할 정도로 물을 수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자원 관리라든지 그리고 물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선진국에는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은 아시죠? 수돗물을 못 마신다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호텔에 여행을 가셨다거나 이런 경우에 호텔에 방문했을 때그 탭워터 드시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스위스라든지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곳에서는 음용수를 말 그대로 수돗물의 탭워터, 그러니까 그 수돗물을 에서 마실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아니면 호텔 측에서도 허용을 할 정도로 수자원이 깨끗한 지역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독일 같은 스케질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좀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선진국이 많다 보니까 물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물 관리는 그 EU라는 말 그대로 유럽 그 유러피언 유니언에서 말 그대로 물 관리를 통합적으로 잘 지키고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는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특히나 가정 용수 관계 거기에다가 하수도 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로 발생하는 신선 전염병들도 강하고 이러다 보니 항상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이 아프리카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야기한 바대로 1990년에 이미 13개 국가가 물 부족 위기, 물 부족 상황이고 2025년에는 두 배에 달할 것. 말 그대로 이 지역이야말로 정말 물에 대한 관리를 그리고 우리 선진국이나 이런 능력이 있는 나라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이 보내는 구조신호입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탄자니아에 있는 이쪽 지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호수였어요. 근데 완전히 메말랐고 이렇게 기근에 의해 가지고 많이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나라들이 가장 많은 국가가 이 아프리카 대륙에 걸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물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물. 우리 요즘 그 유네스코나 이런 여러 가지 그 구호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장면들인데, 여기 이게 다 분뇨들입니다. 가축의 똥들이 엄청나니 또 있죠. 이런 물을 마시고 있는, 그리고 이런 어린이, 불과 5세, 6세, 많아봤자 밖에 안 되는 어린이들이 이 물을 가득 기르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렇지만 생명과 직결되다 보니까 이런 물을 길러 퍼다 나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좀 길어오라고 여러분 자녀에게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 어린이 여러분들 이렇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돼요. 그쵸?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쓰레기들,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악취가 넘치는 이런 물에서 그래도 고여 있다 보니까 가라앉는 침전된 것을 빼고 위에 있는 그래도 좀 육안으로 그래도 맑아 보이는 깨끗해 보이는 물만 떠 있지만 여기에는 세균이 가득하겠죠. 이런 물들을 마시다 보니까 결국은 신선 전염병에 의해서 많이 고생하고 있는 대륙이 아프리카가 되겠습니다. 자, 2025년 물수요 비상사태가 예측된다. 물의 과학 두 번째 강연에서 이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아프리카나 이쪽 지역 부족에 가깝고, 아프리카, 남미. 남미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고, 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색깔, 부족에 가까움 또는 부족 상태가 처해진 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특히 이 아프리카에 많이 산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강연 그두 번째 2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5년에 5명 중 1명꼴로 마실 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다. 왜? 여기는 아프리카가 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년이 지난 2025년에는 2명 중 1명이
이제 물로 인해 고통받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심각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수자원은 오수라든지 폐수라든지 축산폐수라든지 쓰레기 등등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인구 증가와 산업화와 도시화 이런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 가지고 물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물들은 수질오염 때문에 용수로 사용할 수가 없고 결국은 활용하지 못하고 버려야 되는데, 결국은 버리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우리 지구상에 있는 물은 전체가 동일한 양인데 점차적으로 오염물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지구의 환경은 악화되고, 결국은 그 악화된 환경은 인간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됩니다. 생활오염의 주범이 생활하수입니다. 수질오염의 주범이 생활하수입니다. 기름약, 뭐 된장찌개, 뭐 마요네즈도 식용유를 막 흔들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계란 흰자하고 뭐 기름,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총 폐수 발생량의 60%가 생활하수입니다. 다음이 공장 폐수 39%, 축산 폐수가 1%. 무엇을 컨트롤해야 된다? 생활하수를 컨트롤하면 어마어마한 폐수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결국 세탁, 목욕, 설거지 등에 쓰는 합성 세제의 양을 줄이고 최대한 적게 쓰고 빨리 설거지를 하면 이런 생활하수들이 줄겠죠. 이제 이 물을 아껴 쓰는 법에 대해서 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 월드 워터 데이, 세계 물의 날이 지정이 되었고, 우리 과학관에서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넘어가게 되었지만, 월드 워터 데이는 과학관 차원에서의 강연을 또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거나 많이 잠잠한 내년을 기약하고 올해는 특강을 통해서 물의 날을 좀 기념하던 시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연을 여러분들께서 듣고 계시는 거고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을 우물가에서 길어오면 이 물을 가지고 쌀을 씻습니다. 쌀을 씻고 난 뒤에 씻고 난 물을 버리지 않습니다. 씻고 난 물을 그대로 쌀때 쌀은 빼내고 물은 대야로 옮겨 놓으면 이 대야에 있는 이 쌀뜨물로 세수를 합니다. 세수를 하고 나면 이 세수에 있는 물로 다시 발을 씻거나 몸을 씻죠. 씻고 난 뒤에 이 씻은 물을 또 화물에 물주는, 계속해서 재활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쌀을 씻으면 유기물이 있을 거고, 세수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이때는 그런 비누라든지 이런 화학물질이 섞여 있는 것들을 잘안 썼기 때문에 깨끗했어요. 특히 또 세제 같은 경우는, 세제란다, 비누나 이런 것들은 특히 그 인성분이 있다 보니까 비료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화분에 물 주게 되면 비료를 주게 되는 거죠. 일련의 과정들이 서로 돌고 도는 상호작용이 있고 생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각각 다 따로 하죠. 그래서 물을 펑펑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비롯되는, 그리고 증명이 되는 거죠. 중수도라고 아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의 중간. 우리가 마시지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또 상수도로 만들 그럴 끝까지는 없고, 이런 물들을 중수도라고 합니다. 이 중수도는 화장실이나 청소하거나 아니면 세차하거나 우리가 마시지는 않지만 사용할 수 있는 물에 많이 쓰죠. 이 중에 분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중수도를 쓰는 분수에 우리 어린이들 뛰어들죠? 뛰어들면 안 돼요. 뛰어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중수도가 사용되는 물에는 될수 있으면 뛰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수도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중수도는 크게 하수처리 비용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이 중수도 자체가 아주 오염되는 과정을 겪지 않습니다. 거의 뭐 청소하거나 변기물로 써가지고 결국은 뭐랄까요, 다시 하천으로 되돌려 보내기 때문에 오염이 진행되는 경우 자체가 많이 없고, 그리고 오염이 될 기회 자체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수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또한 수자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중수도 활용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놀이공원 같은 곳,
일본의 트윈빌딩이라든지 싱가포르의 아파트 지구 이런 곳에서는 마실 물이 아닌 그런 용수에는 이제 중수도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가성비를 좀 많이 챙기는, 그래서 물을 다시 사용하는 중수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물의 재활용 사례들을 보면 빗물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 흙속으로 들어가면서 일련의 과정이 증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빗물을 이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 화천에 있는 이런 그 흙을 이용한다거나 자연에 있는 이 자정작용을 최대한 이용을 해가지고 물을 이용하면 이것들을 상수는 아니더라도 중수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강변 여과수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물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 절약을 위한 실천들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샤워 시간 1분만 줄여도 12리터. 설거지할 때 물을 틀어놓지 않고 받아가지고 하면 74리터. 수압 밸브를 조절해서 약하게 하면 20, 30% 물 절약. 빨래를 조금 있을 때마다 막 하는 게 아니라 좀 모아가지고 하면 20, 30% 절약. 설거지는 경험상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나오죠. 물을 살짝 헹궈 물에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하고 이제 세제를 통해 가지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 물을 끕니다. 그리고 거품을 만들어 가지고 다 하고 난 뒤에 그 받은 물을 한번 부어요. 거기다 부으면 다시 깨끗해지겠죠? 거기에다가 물을 받으면서 다시 헹굽니다. 받는 과정에서 물이 또 채워지면 지금 거품이 있는 것을 그 받은 물에다가 한번 넣어요. 넣어서 흔들고 다시 흐르는 물에 살짝만 헹궈주면 굉장히 물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적혀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들이 이런 과정만 지켜줘도 물을 많이 아끼고 절약하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도꼭지나 관해 누수는 철저히 점검. 절약식 사각꼭지 유량 조절기를 설치한다. 절수기 변기 또는 이제 절수장 치를 이용한다. 샤워 시간을 줄이자. 그리고 욕조에 물을 틀어놓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거품질 할 때는 그 샤워기를 끄자. 양치할 때 물을 받자. 면도할 때도 물을 받자. 천연 세제나 저공해 세제를 사용하자. 그리고 많이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하자. 음식물 쓰레기 안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좀 지켜주세요. 음식물 쓰레기 안 남기려면 뭘 해야 되죠? 다 먹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설거지할 때는 물을 받자.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물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물의 과학은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강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수생태계. 이 수생태계를 좀 알아보고요. 육수학이 무엇인지 예전에 첫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수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 수생태계를 건강성에 대해서 그리고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맙고요. 그리고 다음 강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